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그리스 사태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위기를 넘기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데다가 경제 지표도 개선되면서 4거래일째 상승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스의 국가 재정 위기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유럽 주요 증시가 이틀째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가 모두 어제에 이어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최대 5천억 원에 이르는 중간 배당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 민간 택지에 짓는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년 만에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10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탄력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 들어서 좀 매수세를 강화해 준 것이 지수 상승에 도움을 줬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지 정리해 보죠. 네. 아, 어제 뭐 그 동시호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뭐 순식간에 한 2천억을 매수하는 뭐 그런 그 상황이 연출됐었었는데요. 예. 자,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그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그 기아차 그리고 LG화학,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LG전자를 일단은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호남석유,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화재, 현대모비스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그 삼성중공업과 그 현대모비스를 같이 쌍끌이 매수한 것이 확인될 수 있죠. 자, 매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장 전부터 아주 뜨겁게 이야기가 좀 나왔던 종목이죠. 외국인이 한국항공우주를 일단은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어제 주가 흐름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호남석유, OCI, 현대제철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관도 OCI를 외국인과 같이 일단은 양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중공업 이런 순서로 일단은 매도를 하면서 역시 아직까지도 기관은 그 하이닉스랄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하는 형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쪽도 살펴봅니다. 이틀째 상승이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주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함께 매수했던 종목들, 특징적이었던 부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쪽 매수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크루셜텍, 실리콘웍스, 다음, 성광밴드, 아가방 컴퍼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SM, UID, 포스코캠텍, 네오이즈게임즈, OCI 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본다면 개인 쪽에서 좀 매도가 부담이 됐었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500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6% 상승한 479.5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징 업종과 그 특징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금일 7월 1일부터 SK텔레콤과 그리고 LG유플러스의 4세대 통신망 롱텀 에볼루션 LTE죠. 상용화를 앞두고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이노와이어 같은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 정부와 태양광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상한가를 안착하는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가 나흘 연속 올랐었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12,40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세요. 예. 일단은 뭐 제일 큰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스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호재가 되고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쪽 같은 경우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전에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됐었지만 또 한번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날 그리스 긴축안이 그 통과가 되면서 호재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 쪽에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 예상을 했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그 그리스 긴축안 이행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과가 되고 독일이 또 그리스 국채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의 호재 그리고 독일에서 나온 긍정적인 소식이 유럽 증시 같은 게 호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급등 마감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미국 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카고 PMI 지수, 즉 제조업 지표가 좀 그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또 유럽 증시에 유럽 증시에 세계 글로벌 경기 둔화 세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을 좀 해소시켜 주면서 조금 또 한번 상승하는 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런 호재성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업종별로 한번 살펴본다면 그리스 그 긴축안에 대한 부분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어떤 금융경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특히나 은행주,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자재 관련주들도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소식과 그리고 독일 소식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리스 외에서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긴축안 이행 법안을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55표 그리고 반대 136표를 얻으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정 삭감과 그 수입 확대를 통해서 280억 유로를 감축하고요. 그리고 500억 유로 어치 국유 자산을 매각하는 780억 유로 규모의 긴축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들려온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린다면 독일은 그리스 국채 일부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은 그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은행 그리고 보험사 고위 관계들과 회동하고 난 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금융사들이 2014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32억 유로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는 100억이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또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쪽과 똑같은 호재가 작용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2차 양적 완화를 6월 30일로 종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했고 그리고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카고 PMI 지수가 시카고 PM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제조업 지표가 호전을 보이면서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발생을 하면서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다가 조금 상승으로 돌린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 지표가 좀 호전을 보이다 보니까 시카고 같은 게 미국 동부 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제조업 회사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계, 항공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조업 지표가 돌아서면서 조금 소프트 패치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제 발표된 지표를 조금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카고 PMI 지표를 조금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2월달에 고점을 71.2를 기록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6월달에 들어서 다시 한번 돌아서지면서 이제는 이런 제조업 동향이 위축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적으로 확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부분이 조금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 그 61.1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달 56.6 그리고 예상치인 54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 활동이 이달 들어서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문과 생산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고 제조업이 여전히 미국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PMI 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미시간주 같은 자동차 산업이 몰려있는 제조업 지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요 제조업 시카고 PMI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마찬가지 ISM 제조업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이 몰려있는 제조업 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GDP 부분을 말씀드릴 때 소비도 관련이 있지만은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산업이 예상할 수 있는 시카고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마찬가지 GDP도 2분기에는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3분기에는 조금은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상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로 미국 노동부 발표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42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1천 건은 감소했지만 예상치인 42만 건을 좀 상회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최근 그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일부 기업이 고용 감소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핵심인 소비 진작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변동 요인을 제거한 통계치인 주간 신규 실업자 수의 4주 이동 평균 또한 42만 6,750건으로 전주 42만 6,250건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유럽과 미국 쪽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 살피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승이었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이었는데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군요. 네, 다시 예.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일단은 아시아 전체적인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일본 증시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예. 4일 연속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연속적인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18.83엔 정도 오른 9816엔 정도로 좀 마무리했습니다. 일단은 오전 한때에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이 도요타 등 수출주와 금융주들의 오름세가 상당히 좀 컸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소니가 한 3% 정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도요타 자동차도 한 1%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도 역시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이 나왔고요. 중국 증시는 부동산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33.59포인트, 그래서 1.23% 오른 2,762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 인상이 이제 7월 달 들어서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근데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주들이 2.7%로 좀 큰 폭으로 올랐고요. 금융 보험 지수도 2%가 넘는 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또 상승하면서 원자재주도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고 금융주 역시 일단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1%대 오름폭들을 좀 보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대만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8,652.59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고요. 홍콩 증시 역시 1.53% 오르면서 22,398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하는 아시아 강세의 장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그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동안 많이 좀 그 저항으로 좀 존재했었던 2100포인트를 일단은 올려놓고 마무리를 지었죠. 그리고도 특징적으로 보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동시호가 상황에 그 10분 사이에 2천억을 순식간에 그 매도에서 매수로 딱 전환이 되면서 2천억 이상의 어떤 매수가 순식간에 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이제 뭐 6시 땡 하고 보다 보니까 이제 1,800억 정도 매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러한 쌍끌이 매수가 시장 자체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100을 딱 올려놓고 마감을 했죠. 일단은 그 간밤에 그 그리스 의회 그다음에 재정 긴축안을 좀 승인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단은 그 쌍끌이 매수가 전반적인 흐름들을 나와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관인 같은 경우 투신 쪽에 또 매수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어제가 상반기 결산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일부 나왔다라고도 분석되는 부분들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보험 업종이 2%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증권, 통신, 철강, 금속, 운수창고, 운송장비, 화학, 의약품 등이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와 의료정밀, 전기전자, 은행들은 한 1% 안팎으로 좀 내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고요. 코스닥 증시도 일단은 한 0.63% 정도 올라서 479.55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개인이 다시 이제 뭐 148억 정도 매수에 들어왔습니다만 전일 한 300억 가량 더 매도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은 그 코스닥 증시도 나름대로 조금씩은 더 가벼워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업종별로 보자면 디지털 콘텐츠와 그다음에 인터넷
통신 서비스만이 하락을 하고 대체적으로 나머지 업종들은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고요. 일단 특징적인 부분만 보자면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현대모비스와 만도 이 종목들이 이제 FTA 효과 등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또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고 OCI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폴리실리콘 시황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또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이제 막 8시 15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 내용들을 내놓고 있을지 투자 의견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한화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5월 관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했고 또 경기 선행지수 및 동행지수가 반등했죠. 이에 한화증권은 일본 지진 영향이 희석되며 4월 부진을 만회했으나 증가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3분기 중반 이후 경기 모멘텀 전향 및 하반기 성장 회복 전망은 유지하지만 당분간 경기 시그널은 명확하지 않은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대증권은 현 시장은 차익과 비차익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프로그램이 주도하는 상승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외국인의 개별 종목 매매 패턴 분석을 통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7월 주식시장을 조망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진적인 변동성 축소와 리스크 자산 선호도 증가를 기대했는데요. 또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하반기 포트폴리오 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 주도주 중 자동차에 대한 비중 유지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아울러 항공과 해운, 건설, 보험, 기계, 조선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유로존 변수가 영향력 감소로 변곡점에 근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로존 내부의 악재 대응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글로벌의 커다란 악재들을 넘기면서 향후 코스피의 대내외 환경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에 고윤기 대리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동양종금증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7월 전망도 함께 좀 해주십시오. 네. 어둠을 뚫고 나온 해처럼 반가운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로 전 세계 증시가 긴장했던 가운데 그리스의 재정 긴축안 가결로 글로벌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고점 대비 166bp나 하락했고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3일은 지연된 5차 구제금융 120억 유로가 지급될 예정이고 7월 11일은 EU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앞으로도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리스 디폴트 위험은 벗어난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T 선진국과 신흥국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가 5월 하락 반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그리스 재정위기와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위험 변수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 변수 하락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지만 탄력을 실어주기에는 성장성 관련 지표의 개선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 7월에 진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증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직 성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규칙적이고 변동성이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및 이익 관련 지표의 상승 전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투자 전략은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유효해 보입니다. 철강, 화학, 항공, 섬유 의복 업종에 관심을 갖는 투자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양종금증권의 골드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순차평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제조업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요. 그리스에 대한 우려도 많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2100선을 돌파했죠.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각 기업들도 이를 준비하고 있고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옥석 가리기에 나섰을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실적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0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금요일을 맞아서 오늘 관망세가 지칠 수도 있지만 미국장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대표님. 네. 예. 자, 일단 뭐 이번 주 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 심리 자체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도 이제는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주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 바닥권들이 이제 다져진 것들이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실적이 조금 괜찮을 수 있는 업종 쪽을 좀 선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에 이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건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그 문제로 나왔었던 그 그리스 디폴트 문제들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악재들이 좀 봉합이 되는 부분들이 나왔죠.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이라고 좀 생각했던 어떤 미국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들도 조금씩 다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은 더 릴레이를 하면서 또 바톤을 이어받고 또 다른 그 경제 지표들도 같이 이제 잘 나올수록 조금은 더 확실시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나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확인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다. 근데 그러한 확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좀 보입니다. 더 확인을 했다가는 이제 매수 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투자 마인드를 바꿀 때가 이미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적인 흐름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나름대로 또 강세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은 요 위쪽에 이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죠. 근데 요 부분이 이제 돌파가 좀 잘 나온다라면 이전에 이 나왔던 요 부분이 이제 잘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개파락을 했던 그 부분입니다. 개파락이 됐던 이 자리를 이제 한 번에 뚫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갭 상승을 해가지고 갭이 생각보다 너무 커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또 쫓아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예 이제 아직 매수나 이런 진입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걸쳤다가 다시 눌림을 주는 구간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나름대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금요일이라서 또한 월요일 날 그 미국장이 이제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제 요 부분이 조금은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형태가 좀 나와줘야 이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승세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어쨌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내는 또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그래서 현대모비스랄지 만도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고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돌파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그러한 신고가가 나오는 그 업종이 또 한번 우리가 이제 주도주로서의 후보로서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은 마찬가지겠죠. 어쨌건 장사를 가장 잘한 그런 쪽에서 이 앞으로 이제 기업의 이러한 그 주가 흐름들도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쨌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기존의 주도주들은 어쨌건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건설, 조선, 금융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는 그러한 업종 쪽에서 특히나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장이라서 나름대로 관망의 장세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그게 문제죠. 갭상승을 해서 그 부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매수 타이밍이 저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런 장이 좀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상승하고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그 정도로 마감이 되게 돼버리면 상당히 조금은 접근하기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조금은 이제 눌림을 살짝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 김성현 대표님 의견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 여부를 좀 보자 하셨는데 어제 장에서 들어왔었고 밴드로 주셨던 2080에서 2140이 아직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함께 좀 체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전략을 세워드리듯이 지수 밴드는 계속 2080 그리고 2140을 유지를 한다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게 외국인의 현물이 전에 4천억 넘게 들어왔지만 어제가 2천억 원 가량 들어올 것이 예상 말씀드렸는데 그 비슷한 수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조금은 오늘도 마찬가지 조금 그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좀 갭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포인트 상승한 61선 좀 위에서 2120포인트에서 좀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2120포인트 같은 경우에 갭으로 떴을 경우에 오늘은 조금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쪽에서 좀 조금은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조금 상승폭을 확대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 초반 쪽에서는 그렇게 상승폭을 확대를 하겠지만 장 후반 쪽에서는 주말을 앞둔 불확실성 그리고 저녁에 발표된 ISM 제조업지수라든지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관망세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한 2120포인트 윗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정도 한 그런 상승폭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장 후반 쪽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1선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1선이 조금은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 2140포인트까지 상승은 조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장이 기관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현선물 매수 동향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선물 쪽에서 강하게 좀 매수를 해준다면 베이시스도 좀 개선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도 유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는 조금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건설, 조선에 대해서는 조금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쪽에 어제도 그렇고요, 그저께도 그렇고 이런 쪽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오늘부터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 쪽에 어느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조선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업종이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IT 금융 같은 경우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업종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6월 경기 선행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4개월 만에 그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기계,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부분에서 경기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자동차는 계속 가세 가는 것이 유효하겠죠. 그리고 반도체 기계 쪽에서도 이렇게 그 산업 동향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반도체가 좀 2분기에는 바닥을 다지고 3분기에는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란 부분에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게 조금 관심 종목의 하이닉스를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보다는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업종도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네 업종은 오늘까지 일단 보시고 그리고 오늘 후반 쪽에서 오늘 쪽에서 신규로 IT 그리고 금융 쪽 그리고
덧붙여서 기계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조금 그 미국 시장에도 말씀했지만은 그 자동차 그리고 항공과 관련된 그런 제조업 지역의 경기가 좋고 그리고 일단은 그 제조업 지표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가 해결되면서 서포트 패치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진국에 대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해소된다는 얘기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금융 쪽은 이제 좀 중기 장기적으로 보면서 저가 매수에 계속해서 나설 수 있는 국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KP케미칼, 현대중공업, 그리고 S오일, 현대차, 대림산업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쪽에서 현대중공업, S오일이 조금은 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조금 둔화가 된다면 관심 종목에서 조금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 외 종목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 기간에 수급이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정유주 쪽보다는 석유화학 같은 경우 조금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호남 석유가 조금 그 하락 추세들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석유화학 업종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런 하락 추세들을 돌파할 가능성이 어때보다 크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케미칼을 저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KP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하락 추세들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KP케미칼 같은 게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 선행 지수에서 반도체 업황이 뭐 계속 돌아서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조금 N자형 반등이 좀 현대제철과 비슷하게 좀 N자형 반등이 나와주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개인들의 매수가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쪽에서 오늘 쪽에서 만약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다면 하이닉스가 N자형 반등을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김성남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하실지. 오늘 장이 좀 갭상승 한다면 오늘 주신 종목에 매수가도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오늘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대형주들 같은 경우 또 갭상승 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예. 좀 쫓아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규 상장되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저도 이제 신규 상장주를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는 잘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이 코오롱 플라스틱의 어떤 기업적인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과는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고 기술적인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도 지금은 매수 공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오롱 그룹 계열의 국내 유일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업체지요. 그리고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차량 경량화 나름대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쭉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건 또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상장하자마자부터 급등이 한번 나왔죠. 급등 나오고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단봉의 양봉이 하나 좀 나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갭상승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제 그것도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5일선이 돌파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을 갭으로 발생을 한다면 시초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공략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초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 5일선 부분에서 저점을 잡으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꼬리를 잡는 그러한 그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 혹은 뭐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계속해서 꼬리를 잡아가셔도 돼요.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셔도 좋고요. 단기적으로 내가 물량물 다 안 채웠다 하더라도 일단은 급등을 해버린다라면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9,3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00원을 제시해 드리지만 저는 이 흐름은 조금은 더 큰 흐름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11,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아래쪽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이 5일선을 다지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그 5일선 부근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물량을 차근차근 모아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7,900원으로요.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들을 텐데요. 어제 주셨던 관심 종목 인스프리트가 예, 장중에 무려 12% 올랐었네요. 목표가를 달성을 했었고요. 또 종가 기준으로는
4% 이상, 4.8% 정도 올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의 관심 네. 종목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예. 종목이 많이 올랐지만 저는 사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수익 하루 만에도 목표가까지 도달해서 일단 매수하신 분들은 좀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조금은 단기 종목입니다. 오늘 하루만 볼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가에 상관없이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든 오늘 하루 정도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LTS라는 종목입니다. 레이저응용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업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김선남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SMD, LG 디스플레이로 주요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 3일 동안 그 하락이 있었는데 두산그룹 계열의 그 네오플렉스가 지분 매도를 했다는 부분이 좀 악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3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조금 반영이 됐다고 저는 조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는 반등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일 동안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는 것은 그만큼 파는 사람이 이제는 조금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쪽에 3일 동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을 회복해 준다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N자형 상승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23,800원에서 24,300원에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어제 저가 부근인 23,300원에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여전히 5% 상승폭이 예상되는 25,200원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 정도 볼 겁니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오늘 부근에서 종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종목 LTS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주실 시간이 됐는데요. 예상을 했던 거지만 코스피가 한 1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 지수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는지요? 김성은 대표님. 네, 오늘 뭐 금요일입니다만 7월 1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가 시작되고 나름대로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의 첫날, 하반기 첫날은 일단 산뜻하게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산뜻한 분위기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좀 계좌 수익으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한 말씀이었고요.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예. 저는 한 주 마무리를 잘해서 하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공청목이라는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말씀드린 업종들은 이제, 종 전에 말씀드린 신규 매수가 유비되는지 확인이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확인을 하시고 다음 주를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